그래서 혜리는 복화 2에 17이군요. 그렇다면 준비 좀 하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그거 이렇게 어떤 모양이 저건 어떤 모양이야? 저건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저건 어떤 음식이다? 저건 어떤 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죠? 오케이. 그러면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소다. SOTA. 그렇죠. 콜라, 사이다 같은 걸 다음 또 따로따로 부르기 귀찮으면 소다라고 하면 되고요. 셀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Rectangle. Rectangle 아닌데요. Rectangle은 여기 있는데요. 오케이. Rectangle 먼저 하겠습니다. Rectangle은 그렇죠. Rectangle 그렇죠. Rectangle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정사각형은 단어를 외우려면 소리부터 기억나야 되죠, 그렇죠? Triangle. 자, 지금 막 섞여 있습니다. Triangle 여기 있습니다. Triangle 어떻게 쓰죠? T I. Okay, 이거는 triangle인데 triangle, try라며 try. 소리가 try라면서요. 그러면 얘는 T고, 얘는 triangle. 됐습니까? 자, triangle 음악 시간에 들어보지 않았나요? triangle. 어떤 모양으로 생긴 악기예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악기 이름이 triangle이기도 하죠. 삼각형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정사각형. 소리가 계속 기억 안 납니다. 그럼 별은 square 그렇죠. square 어떻게 쓸까요? Okay, 별부터 가볼까요? Star. S-A-T-R. Setter. 발음이 star이면 star. 얘는 star. 됐습니까? Setter가 아니고요, star. 오케이. 그 다음에 쿠키는 쿠키. COOKIE. 그렇죠. 계속해서 sip. SOUP. 오케이. 이 녀석이에요. sip. 오케이. 계속해서 Circle. CIRCLE. 그렇죠. Circle 어려운데 잘 익혔고요. 계속해서 Chips. Okay. 그렇죠. 원래 이렇게 칩 하면 간자칩 하나인데 셀수 있고 여러 개로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한 개만 먹는 사람 없죠. 칩스라고 표현합니다. 여럿의 형태로 쓰고요. 피자. Pitcher. PIGGA. 자, 그럼 이제 square는 어떻게 쓸까요?
자, 전에 선생님이 뭘 얘기한 적 있냐? 영어의 Q는 혼자 다니는 일이 절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어의 Q는. 그러면서 항상 뒤에 뭐가 온다고 했나요? 여왕, 퀸, 퀴즈, 퀴즈, 퀴즈. 그 다음에 누비불, 퀼트. 질문, question. 전부 다 Q 뒤에 뭐가 와요? U. 항상 Q랑 U랑 같이 다니고요. 둘이 무슨 소리 낸다고 했었냐 하면 쿠, 이는 이, 에는 느.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된 거예요? 퀸. 퀸 된다고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Q는 항상 U랑 같이 다녀. Q 썼다면 그냥 U 쓰면 돼. 영어라면 이탈리아어나 독일어라면 다를 수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square에서 무슨 소리까지 했냐? S랑 Q가 된 거야. SQ. 그러면 air 남아서 square. A, R, E. 알겠습니까? 얘가 스퀘어입니다. 자, 모양을 나타낸 단어들이 어려운 건 인정하지만 좀 많이 틀렸어요. 평상시랑 다르게. 알겠습니까? 틀린 거 다섯 번 써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펠링을 알고 있는데 렉탱글이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 이걸 지금 헷갈리고 있어. 삼각형 트라이앵글, 직사각형 렉탱글, 정사각형 스퀘어. 됐습니까? 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멀리 있는 거 한 개를 가리키면서 어 저건 동그라미네 이러고 있죠? That t 동그라미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야? 20번째 설명합니다. that은 멀리 있는 거 한 개라고 했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였어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이거라 그러겠죠, 이거. 뭐예요, 영어로? This, this, that. 어? 오케이, 똑같은 설명. 선생님 여덟 번까지 해준다 했어. 여덟 번 넘었어. 됐습니까? That하고 this 안만 길어봤자. 잇. 처음 들어보나요? 이런 설명? 아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at이란 얘기 했으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란 얘기야? 한 개. 그럼 여기 당연히 뭐 써야 되겠어? A. 어. 그래서?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됐습니까? That's a circl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이름 씨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니? 동그라미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랬더니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It's a circle. It으로 바꿨어도 상관없고요. 계속해서 뭐라고요? That's a triangle. That's a triangle. That's a triangle.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s that? What is that? It's a triangle. 오케이, 계속해서 That's a rectangle. That's a rectangl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at's a star. That's a star. 지금까지 어떤 모양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음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근데 음식 중엔 셀 수 없는 음식도 있어요? That's a pizza. That's a pizza. 피자 한 조각 셀 수도 있습니다. 원래 피자는 셀 수 없는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셀 수 있는 것처럼 했네요.
That's a pizza. 계속해서 That's soup. That's soup. Soup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어를 못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That's a cookie. That's a cook. That's a cookie. That's a cookie. 됐습니까? 그다음에 That's soda. 그래서 아까 전에 저 해리가 소다 셀 수 있다 그랬어. 셀 수 없다 그랬어. 셀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셀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대신 청량음료를 담아서 마시는 잔은 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콜라 한 잔, 청량음료 한 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콜라 한 잔. A glass of soda. 뭐라고요? Glass of soda. 한 잔의 란 뜻이에요. 글래스가 잔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한 잔에 콜라 사이다 A glass of soda. 됐습니까? 오케이. 삼겹살 먹다가 너무 느끼해지면 엄마 A glass of soda 좀 사주세요 이러면 엄마가 됐어! 사주시나요? 어? 삼겹살 먹다가 막 느끼해서 엄마 콜라 좀 먹고 싶어 이러면 사주십니까? 어? 아 얘기 안 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린 거 많아요. 알겠습니까? 다섯 번 쓰기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